형, 잘 몰라서.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와, 뭔가 멋있는데, 여기? 와, 진짜 예쁘다, 여기. 야,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 분위기 있다. 야, 근데 여기, 와, 너무 느낌 있다. 와, 멋있다. 아니, 너무 예쁘잖아. 대박이다. 뭐야? 일식집이야? 와, 심지어 나는 일식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일식 아니야? 메뉴 공개하겠습니다. 거북이 앤드 만두님이 만드는 막국수 한 소쿠리. 아. 제일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 있었다. 왜 찌양이에요? 아, 근데 이거 저는 진짜 뭐라 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었는데 사람들이 다 중국인으로 아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그러니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원이거든요, 본명이. 아, 정원. 그래서 그냥 초성 따서 지양 이렇게다가 초성 따서 대충 지었는데 지양인데 진짜 이게 근데 중국인으로 많이 오해받아가지고 맞아요, 예전에 우리 양양원, 양양원 어머님, 아버님들이 진짜 오해 많이 하세요. 조금만 조용히 얘기하세요. 아, 저 어디가 물려요. 미안한데 뒤토크예요, 뒤토크. 저쪽으로 가 있어요. 뒤토크. 중국이가 중간에 우리 이거 녹화하다가 쉬는 시간에 먹어요. 케이크 한 판을 먹어요. 먹어요. 케이크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어느 맞아. 정도예요? 몇 판 정도? 저 다른 건 진짜 못 먹어요. 아, 케이크는 한 네 판 정도? 진짜 많이 못 먹어서 한 네 판 정도. 그렇죠. 대단하다. 그건 진짜 아 인정이다. 거의 뭐 비교가 안 되네. 범접 불가네. 안에 무서운 거 있을 것 같아. 거북이 앤 만두님의 막국수 한 소쿠리입니다. 1인분이라고? 와! 이게 1인분이에요? 네. 와, 대박. 진짜 대박이다. 와, 나 엄청 소름 돋아. 너무 감사합니다. 나 합격. 오, 합격. 야, 이게 유채 막국수. 네. 막국수가 진짜 특이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고기 같은데? 수육 같은데요? 수육인가? 그죠, 고기 같죠? 비빔면에 왜 삼겹살 먹듯이. 원래 유채 잎이 잘못 쓰면 되게 써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저거 좀 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쌉싸름함과 기름의 밸런스가 너무 좋아. 와, 진짜 막 파스타 먹는 기분이 진짜 맛있는데? 야, 이거 돼지고기를 와, 이렇게 맛있게. 와. 돼지고기 왜 이렇게 부서져? 야, 이렇게 부드러? 진짜 맛있다. 야, 미쳤네 이거. 야, 진짜 맛있어. 와. 야. 가지. 저 장훈이. 장훈이 가지 안 좋아한다 그러지 않았나? 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식감 때문에 그죠? 나 먹어볼게요 그래도. 아, 얘는 또 시큼한 맛이 있어서 가지를 너무 잘 구웠다. 아니, 가지 뭐야 이거? 근데 너무 정신없지 않아? 그러니까 다 맛있는데 나 같으면 둘이 왔어. 그러면 이거 큰 거 하나, 이거 큰 거 하나 시키고 싶지. 이렇게 두 개 시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담음이 조그마하면 큰 담음이 주는 행복이 또 있잖아요. 이건 뭐야? 크림치즈.
아, 크림치즈예요? 디저트야. 좋아하시겠다. 애플타이저 아니면 디저트야. 요즘 또 세상 속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볼 때 딱. 아니, 막, 막 되게 안 달아서. 굿. 자. 맛있어요? 별로예요? 대박이다. 대박이에요? 나 이거 좀만 더 먹어도 돼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얘 허락 받으셔야 돼요. 저는 아, 드세요. 아, 되게 맛있어 하는데. 눈치가 없으시네요. 눈치가 없으시네요. 눈치가 좀 없네. 미안해. 눈치가 없어요. 자, 가격 얼마입니까? 가격. 희망 판매 가격입니다. 6,500원. 오! 저는 사실 이거 보고 가격 보고 와 이거 진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과연 결과는 어떨지. 와 16,500원 진짜 와 진짜 어렵게 딱 책정을 해놓으셨네. 자, 둘, 셋. 깊은 고민 끝에 저는 마지막에 금으로 돌았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맛있는 아, 너무 좋은데 나는 이런 거 파는 브런치 가게 이거 우리 집 앞에 있으면 이 메뉴라면 나 매일 시켜 먹을 것 같아. 매일 가서 먹을 것 같아. 나도. 돼지고기만 쫀쫀하면 매일 올 것 같아. 저는 평소에 패스트푸드 많이 먹잖아요. 네네. 자극적이고 좀 그런 맞아. 되게 짜고 이런 음식을 되게 많이 먹는데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사실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럴 것 한정식 같아요. 이런 거는 정말 싫어하고 이러는데 네. 근데 이거는 딱 메밀에 뭐 유채에 막 되게 건강한 음식들이 많이 맞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아보카도랑 맞아요, 맞아요. 맛도 있지만 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한 끼라고 생각을 해서 시경 씨? 예, 저는 이 구성이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다 맛있는데 투마치라 그래야 될까? 그럴 수 있어요. 가지와 면과 뭐 후식과 뭐 이렇게 아니면 네. 너무 맛있었던 돼지와 네. 밥과 된장국 아. 그러니까 단품으로 가지를 시킬 수 있다던가 그렇죠. 이러면 훨씬 더 맛깔나고 두 배로 맛있을 텐데 각자 너무 맛있는 건데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맞아요. 돋보이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도 그만큼 수준급이니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가성비로 배를 채우는 입장이면 최고죠. 근데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맛은 훌륭했다잖아요. 아우, 그럼요. 네, 맛은 그러면 됐어요. 최고입니다. 삼도기 자제한 우리 또 도전자분들을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나와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젊다. 아니, 근데 이, 저기, 지금 이 아이디어가 가지, 그다음에 유채를 이렇게 쓰실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게 캐주얼 오마카세라고 해서 그러니까, 메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신메뉴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제 오마카세 너무 많으니까 양이 좀 간단하게 점심에도 드실 수 있고 아니면은 밤늦게 안주. 네, 밤늦게 안주로 간단하게 드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일부러 그래서 가지막국수는 거의 오픈 때부터 쭉 약간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시그니처 같이 그리고 유채는 이번 3월 달에 처음으로 개발해가지고 제가 볼 때 유채는 제가 또 굉장히 좀 까다로운 편인데 이거 저는 솔직히 가지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해. 이거 유채라는 유채 이 이파리를 가지고 약간 쓴맛이 있고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막 되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굉장히 그 기름과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꼭 한번 드셔봤습니다. 혹시 우리 찌양이 이 소쿠리에 혹시 추가하고 싶은 메뉴 있어요? 찌양 떡볶이 이런 거 말고요. 아, 이 바깥쪽으로 소곱창이 찌양은 추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소쿠리를 바꿔가지고 소쿠리를 이만한 소쿠리로. 어때요, 찌양? 아, 저는 아까 그 수육 너무 맛있어가지고 수육이 너무 맛있어. 진짜 요만한 걸로 좀 남았나요 혹시 수육? 네 있어요. 가실 때 좀 챙겨도 제가 가기 전에 좀만 더.